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북송과 노영민의 정치예요. 이거 한 6, 7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좁혀 들어가고 있냐면, 이 강제 북송 2019년 11월 2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서 어민 두 명이 김책항을 출발해가지고 네 10월 중순에 아 10월 중하순에 2019년 10월 중하순에 김책항을 출발해가지고 귀순을 시도합니다. 귀순을 천신만고 끝에 동해안의 이 NLA 북방 한계선을 넘은 게 2019년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 여러분 외워두세요. 그 2019년 11월 2일에 딱 넘어왔을 때, 야, 역시 국가정보원에서 딱 개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쓴 거야. 보고서 넘어왔을 때 그 국정원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 북한 선원 두 명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자필로 귀순 확인서를 썼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보도야, 조선일보 보도. 어? 이 국정원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그때 누구냐? 그게 바로 정의영이야, 정의영. 그 정의영한테 국정원 보고서가 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누구였냐면 서훈인데, 이 국정원장 서훈이가 이 탈북 선언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그때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이것을 국가안보실장 정의영하고, 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가 수작을 부려가지고, 응? 수작을 부려가지고, 북송하는데 그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 4일, 2019년 11월 10일 국정원 대북전략국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딱 나온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박지원 서훈이를 대검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리
미리 11월 2일 날 그 선원들이 NLL을 넘기 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연락을 한 거예요. 두 명의 선원이 지금 월남을 하려고 하니 잡는 즉시 돌려보내달라. 명확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앙일보 보도야. 김책항을 그 북한 선원 두 명이 출발했을 때 북한에서 이미 연락이 간 거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돌려보내달라. 북한과 국가안보실이 직거래했다는 걸 중앙일보가 특정한 거죠. 근데 이번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특정이 뭐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가 주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11월 4일, 그러니까 귀순하고서 이틀 만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북송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까봐 보고서를 조작했다.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11월 4일 날 노영민이가 이 북송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노영민이가 결정했다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한테 보고하고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게 합리적 의심인 거야. 여기서 바로 문재인과 노영민의 그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거지.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정의영이가 문재인한테 직보를 해가지고 문재인으로부터 결심을 받아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 거지. 11월 4일날 노영민이가 이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고요. 바로 그 다음날 귀순 3일 만에 강제 북송 판문점에서 떠밀어보낸 거야. 그래서 2시간 만에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비밀리에 초청장을 보내요. 네? 11월 5일날. 그게 뭐냐? 11월 27일 날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이가 와달라라고 하는 비밀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전체예요, 지금. 이게 윤창중이가 만들어 놓은 짜 맞춘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문재인, 박지원, 서훈이, 정의용이 이건 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여기에 바로 노영민이가 끼는 결정적으로 노영민이가 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영민이만 과연 끼느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죠? 그게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을 초대 비서실장 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걸 임종석이가 성사시킨 거예요. 이걸. 네? 그 다음에 이른바 진중 중국 국가의 관계 개선, 관계 강화지. 이걸 위해서 문재인이가 두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키게 되냐? 바로 이게 노영민입니다. 노영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의 진중 노선의 설계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임종석과 노영민인 거야.
이 진북 진중의 총사령탑이 누구냐? 임종석하고 노영민인 거야. 그 노영민이가 주둥대사를 갖고, 주둥대사. 뭐? 중국집에서 뭐 짜장면 먹어본 것밖에 경험이 없는 그 노영민이를 주중대사를 보내요. 근데 그 노영민이가 시진핑한테 임명장을 제청하면서 뭐라고 쓰느냐? 만절필동이라고 써요. 만절필동. 중국의 황하가 만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만절필동. 이게 뭐야? 시진핑 네가 황제라는 거야. 황제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황제라는 거야. 이 자들이 나라를 좀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어? 만절필동. 파. 시진핑한테 만절필동한 거야. 대한민국에서, 어? 대한민국이 뭐 아무리 어쩌다 하더라도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황제다. 중국의 황하강이 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만절필동. 이걸 쓴 인물이 누구냐? 그게 노영민인 거야. 문재인이가 2017년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베이징대 그 연설에 가가지고 연설에서 뭐라 했느냐? 중국이 이끄는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앞섰다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중국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앞섰다? 아이구야. 1776년 영조가 말이죠.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게 1776년이야. 네? 그때 우리가 중국에 조공 바쳤을 때, 조공. 그때 유럽의 문명이란 건, 1776년 유럽의 문명이라는 건 이미 꽃필 때로 꽃필 때야. 무슨 중국의, 어? 중화 문명이 서양 문명을 앞섰다? 이건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짱깨주의. 어? 중화 우월주의자. 문재인도 뭐라고 했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어?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요. 이런 자들이. 어? 노영민이가 비서실장한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삼불정책을 선언했어. 국회에서 강경화가. 어? 강경화 잡아와야 돼, 이거. 어? 삼불이 뭐야?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불편입.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세 번째가 뭐야?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건 완전 주권을 포기한 거야. 노영민이가 비서실장한테 뭐 한 줄 아세요? 강원도 화천에 파로호라고, 파로, 오랑캐를 격파했다. 그 기념에 파로호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무를 전멸시킨 기념으로 화천에 파로호라고 이름을, 에? 파로호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름이 바뀐 거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하라고 우리 뽑아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하라고. 예? 이런 거 일도로 말이야. 단칼로 해결하라고 우리, 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제했지만 불구하고 그래서 찍은 거 아니야.
여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칼럼입니다. 이념 없는 윤석열의 끝없는 방황. 네? 정말 이념 없는 윤석열. 보수의 노무현, 보수의 탈을 쓰고 노무현 행사하는 윤석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나는 좌초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판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느냐? 대통령 직속 1호위원회를 띄웠어요. 대통령 직속위원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국민통합위원회예요. 김한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위원회를 어디 띄운 거야? 윤석열 정부는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실용주의 정권이라고 어제 선언했어. 예? 김한길. 김한길이 누구예요? 김대중 똘마니 아니에요? 김한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김철. 사회당수의 아들이잖아. 김한길이가요. 어? 여러분 아세요? 김한길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김한, 우리 아버지 김철 사회 당수입니다 그랬어. 그 말은 뭐야? 김한길 자체가 사회주의자란 이야기야, 지금. 그런 사람을, 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국민통합위원회를 시켜? 위원장을 시켜? 어? 국민통합이 돼? 아니, 그러면 보수 우파 보고 김한길하고 같이 통합하라? 이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구만. 이거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이거 책임져야 돼. 죽었다 깨내도 나는 보수 우파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분과위원장. 어제 그 분과위원장 명단이 있어요. 국민통합위원회 그 분과위원장 명단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최재천 변호사라고, 최재천 변호사예요. 그 이대 교수, 그 최재천 교수 말고 이름 똑같은데 최재천 변호사라고 김대중 노무현 때 완전 나팔수 변호사가 있어요. 그 최재천이. 응? 김민전 경희대 교수. 완전히 안철수 신봉자. 그랬다가 지난번에 윤석열로 이 전향한 그 김민전 교수. 배우 유동균이. 배우 유동균 선생. 이야, 이게 국립발레단장 강수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비례대표. 그 이자스민 아시죠? 필리핀 출신.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어디 갔었느냐? 정의당에 입당했던 사람인데 그 이자스민 씨가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역점위원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야. 그 다음에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우석훈이라고 하는 택도 안 되는 그 좌파학자. 자,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나는 보수 아니다 이거야. 응? 국민통합하겠다는 국민통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수주의자가 한 명이나 들어갔냐 이거야. 그러면 국민통합을 하려면 여기에도 보수 우파가 들어가야지. 어? 광화문에 태극기 들던 사람 들어가야 그게 국민통합이지. 무슨 뭐 어?
좌파니 용도팩이 된 이 퇴물들. 무슨 뭐, 어? 김민전이 뭐, 무슨 뭐, 어? 이게 누구야, 뭐. 무슨 우석훈이, 무슨, 어? 이자스민. 이게 지금 뭐야, 대체, 어? 완전 코미디지. 좌파에서도 용도팩이 된 사람들. 국민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원한다는 거 아니야. 좋아. 그래. 이념을 논하지 말자. 그럼 좌파만 이념이야? 좌파만 존중하는 게 이게 국민통합인가? 야, 정말 이건 왜 그래? 어? 이건 내가 볼 때 완전히 이명박 보는 것 같아. 이명박. 김대중 이 노무현 지긋지긋한 10년.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을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찍어줬는데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들었다. 어? 완전히 이거 이명박이야. 그대로 이명박 흉내내는 거야.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명박 때 이른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뉴라이트 전국연합. 어? 기억나시잖아요. 이걸로 정권 잡았잖아요. 지금 유력관들이 뭘 만드냐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보수시민단체 공정한 나라라는 창립 발기인 총회를 2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갖는다는 거예요. 예? 자, 공정한 나라, 보수 시민단체래. 내가 볼 때 이건 보수주의자가 한 명도 없어. 여기에 윤핵관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뭐 권성동, 뭐 윤한홍, 송석준, 박성중,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한대요. 근데 대통령실, 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라고? 강승규. 경향신문 출신이고, MB 정권 때 청와대 근무하다가 국회의원, 마포에서 국회의원하고 한 번 당하고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 있어. 이 강승규. 이게 뭐냐? 배운 짓이 이명박 대통령 하던 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왜 이거 만들었냐? 뻔하지. 지지율 떨어지면 촛불 세력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파 시민단체 만들겠다는 거지. 사이비 수박 보수들 모아가지고. 응? 이 공정한 나라가 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 윤공정 포럼 윤공정 포럼 이런 걸 만들었다네. 이렇게 해서 막아진다? 어림없는 소리에. 이거 완전히 관제 우파 시민단체 만들겠다는 거지. 관제 우파 시민단체. 지난 6년 동안에 광화문 서울역 대한문에서 외쳤던 그 태극기 세력들은 모조리 그냥 배제하고 저들끼리 만들겠다는 거야. 저들끼리. 공정한 나라 웃기고 있네.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네, 김한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을 안 했어. 부인을. 아니 김한규한테 훈수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한다? 아이고야.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독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